오늘 두 번째 코너, 네, 이번 달 대전에서 가장 핫한 사건의 당사자를 엮어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정 PD의 엮인 사람에서는 제가 이 두 분을 좀 엮어봤습니다. 그 얼마 전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당사로 몇몇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자유한국당 현판을 막 떼내고 거기 위에다가 도로 박근혜당 이런 거 붙이고 또 내려진 셔터에 뭐 폐쇄 테이프 딱 X 치고 한 이런 퍼포먼스를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 일을 주도한 예, 수뇌부 두 분이십니다. 왜 그런 짓들을 하셨는지 오늘 직접 물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마당교회 김신일 전도 목사 그리고 심유리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일이 선생님은 제가 여러 가지 직함이 있으신데 그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운동본부 대전운동본부 상황실장입니다. 상황실장, 네, 그 신일이 실장님, 네, 네, 그리고 김신일 목사님, 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원래는 고맙습니다. 출연을 그 김신일 목사님 하시려고 했는데 같이 이제 도와주신다고 나오셨어요. 김신일 목사님부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방금 소개해 주신 졸리진 않으시죠 지금? 네네. 눈이 졸린 것 같아가지고 계속 듣던 얘기입니다. 예 졸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마당교회 전도 목사이기도 하고요. 또 전도 목사는 뭐예요, 근데? 노회에서 우리 이제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게 있는데 예, 파송된 목사. 파송된 이렇게. 목사가 뭐예요? 네네. 너무 말이 어려워요. 아니 교회에서는 대부분 본 교회에서 시무할 목사님을 이렇게 시무? 청빙하죠. 이렇게 근무할 목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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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목사입니다. 아, 네. 그냥 뭐 아니 보통 담임 목사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전도를 주로 하는 아니 이제 담임 목사의 네. 뭐 월급을 본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흔히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라고 얘기하는데 뭐 장로라든지 뭐 집사라든지 일반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그 자립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이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알아서 밥 벌어먹는 네. 목사다?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쨌든 교회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까. 네. 뭐 책방도 운영하신다고. 네네. 가까운 네. 책방이라고요. 네. 책방 이름이 가까운 책방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종교서적 파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픽 노블 장르의 만화를 주로 네. 만화방은 아마 빌려본다는 생각이 좀 있으실 거고 저희는 책을 파는 서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심리 선생님께서도 간단하게 실장님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대전 민중의 힘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2년 전, 3년 전 박근혜를 퇴진시켰던 그 촛불 이후에 박근혜 퇴진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고 적폐청산을 위해서 지역이 힘을 계속 모아가자 이래서 이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로 박근혜 퇴진운동본부가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요즘 적폐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네.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4그룹 방송팀 중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계시면은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좀 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신일 목사님만 제가 조금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오신다고 해갖고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네. 우선은 저분이 생긴 건 되게 좀 순진하게 생기셨잖아요. 저 순진합니다. 네, 근데 집회 나가면 사회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네. 촛불 집회 할 때도 대전에서 사회 많이 보셨고 전혀 네네. 다른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뭐 아니 뭐 선입견 아니고 잘 보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고 그렇습니다. 아, 순진하고 착하신데 네. 그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네. 그러니까 목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네. 이게 네. 뭐 집회 현장 이런 데 나가셔 갖고 그렇죠. 막 이렇게 팔 이렇게 막 흔들고 이렇게 봤거든요. 네. 이런 거 팔 흔들고 이분이 또 그 지금 검찰 수사 그 조사 중이시죠? 고소당하셔 가지고 저는 아니고요. 아니세요? 네네네. 그 학교에서 이제 졸업 취소 뭐 이건 그건 이제 그 사법적인 어떤 그 민사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고 네. 네, 검찰 조사는 뭐 제가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네 김명찬 총장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셨다고. 네 그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다 끝났어요? 네네. 이겼어요?
그거야 뭐 불기소 처분이니까 혐의 없음 뭐 이런 거. 얼마나 네. 미운 때를 바뀌었으면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 졸업의 취소를 그렇게요. 당합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 순진하신,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순진하신 분한테. 네. 네. 어쨌든 당황하셨죠? 뭐, 아니 당황한 건 아니고 제가 뭐 목사이긴 하지만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이제 사회를 보는 게 조금 낯선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제 애초에 이제 제가 지역에서 사회를 보게 된 건 2012년 대선 이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이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하면서 상황실장이라고 이제 소개하셨는데 상황실 구성을 하면서 거기에서 각 단체에서 이렇게 상황실을 구성했어요. 사람이 없었나 보군요. 각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사회를 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사회를 그러니까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제가 좀 잘 봤나 봐요. 예. 제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네네. 그러니까 사회 보실 때 꼭 쓰는 표현이 있으세요. 어떤 팔뚝질. 아, 예, 그 얘기를 꼭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어떤 얘기? 뭐, 팔뚝질이요. 팔뚝질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 이거 손 제가 아까 한 거. 이제를 얘기하실 때 팔뚝질이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그걸 유도를 하시죠.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성경에 나오진 않잖아요. 일카라고. 그렇죠. 네, 네. 왜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성경에 뭐 안 나오는 건 뭐 굉장히 많으니까. 아, 그 이거 네. 왜 하는 거예요? 근데 팔뚝질? 그건 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의지를 모아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닐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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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제가 모신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왜 그러셨어요? 네. 아. 아까 이제 처음에 소개 얘기하실 때 조금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판을 뗀 게 그, 아니라 그 위에 덧붙였죠. 제가 말하고도 그래서 그게 두 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할 때 그런데 제가 기자회견에는 일정상 참여를 하지 못했고 그 기자회견 할 때 아마 그 자유한국당 현판을 도로 박근혜당 이렇게 네, 바로 위에다가 네네 바꾸었던 것 같고요. 그 자리엔 제가 없었습니다. 아, 그 자리엔 안 계셨구나. 지역에서 언론이 별로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 그래서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하고 그다음에 통일뉴스 임재근 그 개건 기자 두 분이 보도를 하셨고 제가 기사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 KBS 라디오에 제가 키워드 뉴스 때 얘기했거든요. 그거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또 다른 빨간 현판으로 정해봤습니다. 빨간 현판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오전 그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자유한국당 대전시 당사를 찾아 자유한국당 현판 위에다가 그 도로 박근혜당이라고 쓰인 현판을 붙이면서 5.18 망원당, 탄핵 불복당, 한반도 평화 방해 정당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왜 뭐랄까 네이버 메인에도 걸렸던 사건인데 우리 지역에서 취재를 이렇게 안 했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팔뚝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무서워갖고 자유한국당에서 또 이제 그 법적 대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마 하겠죠. 네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지금 사건이 진행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뭐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렇고 그 뒤에 이제 목사님이 네. 그럴 줄 알고 그날 안 오신 거 아니에요? 현판 네. 바꾼다는 얘기는 뭐 제가 네. 듣지를 못했으니까 네 그렇고 그 뒤에 이제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가 그 앞에서 있었죠. 네. 네네, 그때 앞에서. 셔터 내려진 데에다가 X표 하고 뭐 그렇죠. 네네, 그런 퍼포먼스가 거였죠. 진행이 됐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신지도 알겠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이 네네. 되는 나라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어떤 재물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네네. 뭔가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반감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들. 네네. 그 당시에는 뭐
사실은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계란을 던진다든지, 뭐 페인트를 던진다든지, 뭐 기타 등등.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그렇죠. 네네. 그것도 뭐 역시 뭐 한 가지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집회 때 있었던 퍼포먼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행위들은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때 자유한국당 당사에 사실 아무도 안 계셨어요.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가 어떤 물리적으로 손괴를 했다거나 그거 뭐 붙였잖아요. 그런, 어쨌든 그렇죠. 붙이고 다 뺐죠 나중에. 아니 뗄 것 같은 퍼포먼스였으니까. 남의 거에 어쨌든 손대는 거는 그건 분명히 손괴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그 상황실에서 현판 바꾸기 이야기를 할 때, 그 전에도 자유한국당 전에 또 이제 현판을 바꾸는 이런 걸 저희 지역은 몇 번 몇 차례 했었어요. 아, 그거 전에 이전에도? 네네. 그때는 뭘로 붙였어요? 아, 글쎄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불려지는 세간에 뭐, 그 한나라당일 때 뭐 딴나라당이라든가 그런 식의 어떤 저희가 세간에서 그 국민들의 인식을 좀 반영한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진행을 해서 저희는 좀 식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기획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경찰 측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날 퍼포먼스를 뭘 하냐 처음 기자회견 하던 날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자유 한국당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더 강력한 걸 원하고 있는 민심을 읽었으나 그러지 말고 현판 정도 좀 바꿔주자. 예, 도로 박근혜 당으로 된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당대표가 됐던 이런 걸 상징할 수 있는 걸로 하자라고 했고, 그날 저희가 부착을 하자마자 그 당사에서 나와서 그걸 뛰려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사실 하시던가요? 다 오자, 하시는 거 보면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분들은 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얘기했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데 방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희가 끝나자마자 나와서 다들 떼셨어요. 그리고 이게 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뗀 게 아니라 그 퍼포먼스 하신 분들이 떼신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 관계자가 나와서 떼셨죠. 그리고 이게 재물손괴로 지금 그날 이제 부착했던 대표 세 분을 기소하겠다고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이제 대표자 세 분을 고소를 했다고 해요. 근데 본인은 전혀 거기 포함은 안 되시고요? 안 됐네요. 목사님처럼 저도 안 됐네요. 됐네요. 네. 대표님들이 감당하셔야죠. 그래서 대표님들 그렇게 기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현판 위에 테이프를 부착했던 거 띈 게 무슨 재물손괴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야 되는 정당 입장에서 이거를 기소를 해달라고 한 거 자체가 얼마나 지금 민심이나 이런 걸 겸허하게 받지 못하는가를 좀 보여주는. 근데 두 가지를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 그 실장님의 생각에 동의를 하든 안 떠나가지고, 하나는 어쨌든 그래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거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우리 법감정도 그렇고, 그리고 법에서 해석도 그렇게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졌던 분들이 그 좀 퍼포먼스가 이제 물리적인 것들이 가미되면서 오히려 반감이 생겨서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이제 그 말씀이 본질과 핵심은 사실은 비껴간 것 같다. 왜 그렇게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회를 했는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도는 집회를 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도로 박근혜 당에 붙었다, 이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들은 또 그 자극적인 거에 반응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든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노조에서 무슨 파업을 했다. 또 그리고 또 총파업을 해가지고 뭐 어디 뭐 그 대중교통 수단이 뭐 멈춰섰다라고 하면 초점은 사실
사실은 그게 멈춰섰다는 게 아니고 왜 멈추게 왜 그렇게 되는가? 됐는가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게 언론의 사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행위 자체 과거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에 뭐 이렇게 그 어디 집회 연설이나 농민들 앞에서 하셨을 때였던 것 같은데 계란 맞은 적 있거든요. 입에 맞으셨죠. 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치인은 몇 번 그거 맞아가지고 그들의 분노가 이렇게 좀 해소된다면 당연히 맞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고 저는 지금 이제 대전 시당이죠. 자유한국당 대전 시당에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공당으로서 그 뭐라고 할까요? 시민들의 분노. 자유한국당이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촛불 집회할 때 사회를 봤지만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먼저 저희가 외쳤던 구호가 박근혜 퇴진, 새누리 해체였어요. 그리고 새누리 해체,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의 분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탄핵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도록 정부 여당이 그것을 방관하고 그 여당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고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것에 분노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돌아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5.18 망언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우리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당대표가 된다든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그런 모든 모습에서 분노를 자아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분노하고 어떤 퍼포먼스 그래서 그걸 강제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30%가 넘습니다. 네네. 그 현상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글쎄요. 그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지역마다 또 뭐 계층마다 또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뭐 이건 또 복잡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근데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서도 또 잘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통적 지지층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그 일정 정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던 국민들이 또한 그 정부 정책에 있어서 실망하는 부분들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그럼 그러한 실망한 분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논리적으로 보면 맞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우리가 적폐라고 부르짖었던 그 자유한국당 쪽으로 네네. 간단 말이죠. 결집이라고 하는 것도 또 이제 그 전통적 어떤 뭐 그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이렇게 분열됐다가 사실 또 이렇게 결집하고 있는 모습도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당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보편적인 어떤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할까요? 법감정을 제대로 또 반영하고 있다라고 또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또 얘기하지 못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여러 국회에서의 모습이나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넘어서 좀 극우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수 우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자극적인 행위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표현, 그러니까 표출 방법으로도 볼 수 있고 네네. 또 하나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좀 한번 좀 다시 되뇌어 보고 좀 생각도 좀 정리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일 것 같은데 그냥 네네. 생각에 첫 번째 거는 충분히 이제 달성을 하신 것 같고 두 번째 거가 과연 충분히 달성이 됐을까 이제 의도와 다르게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의도와 다르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의도는 그러니까 네. 그 계신 이제 두 분을 포함해서 그때 집회 뭐 기자회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의 의도는 우리의 이런 목소리를 이런 퍼포먼스 함께 내고 그리고 국민들이 조금 더 이거를 같이 공감해줘서
함께 동참을 하자 뭐 이런 취지일 것 같아요. 1번은 충분히 그건 달성을 하셨겠죠. 근데 2번에 있어서는 달성하셨다고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과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 그리고 충청권에서 특히나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전은 아니겠지 이런 얘기들 스스로 하긴 했는데 그 실제 높아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 이제 총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으면서 자유한국당도 자기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개혁과 내지는 이제 보수적인 면과 이걸 두 가지를 병행할 거냐 아니면은 다시 이제 보수 세력들을 재결집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행보를 봤을 때는 원래 있었던 전통적인 지지층 한 30% 정도를 회복하겠다라는 것으로 좀 그 보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집중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반영된 측면이 있고 아까처럼 그 적극적으로 정부 문재인 정부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층이 긴가 민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에는 반영이 이제 지지층 적극적인 지지층 이탈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시 회복하는 이런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9일날 자유한국당 시장님? 9일날이 아니고 9일입니다. 네. 겹칩니다 말이. 이거 네. 계속 꽂혀드립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네. 9일 네, 지난 9일에. 3월 9일 은흥정이 거리에 나가서 자유한국당 해체를 걸고 거리 마당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버스킹도 하고 이제 캠페인 진행하는데 저희가 다들 준비했던 사람들이 했어요. 펼치기도 전부터 와가지고 이제 같이 참여하고 두드리지 마시고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을 이제 그 해체하는데 함께하려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극적이라 예전에 이제 첫 촛불 박근혜 촛불 처음 준비하면서의 그 당황스러운 느낌하고 비슷한 그 이후 그런 느낌을 받은 사안이 없었는데 면면이 흐르는 내년 총선까지 보면서 참고 참는데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는 거를 좀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15일 그 자유한국당 집회를 준비를 하고 이제 도로 박근혜당으로 제 이름을 찾아줬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좀 문을 닫으라고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기획을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는 분명히 흐르는 민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 아까 뭐 대표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제 네. 뭐 그 어떤 표현의 자유 와 또 혹은 그것이 역효과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저희가 했던 어떤 일들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고 충분히 뭐 만약에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뭐 계란을 막 던졌다거나 또 혹은 뭐 그랬다면 그게 이제 그 자극적인 어떤 장면들이 또 편집돼서 막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주최 측이나 또 기자회견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이제 공당인 정당에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그것이 이제 그 물리적인 어떤 한계에 있어서 뭐 재물을 손괴했냐 또 손대는 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뭐 그 원래 있던 어떤 재물을 뭐 이렇게 뭐 부러뜨렸다거나 뭐 이렇게 그 훼손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퍼포먼스 잠깐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건 다 이제 원상 회복된 것이니까 물질적인 어떤 그 손해가 있었다고 봐지진 않고 다만 그것이 전략적으로 그게 이제 그런 지지와 또 혹은 그걸로 또 반감을 사게 하는 그런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로는 좀 저는 적절했다고 봐집니다. 제가 제대로 뉴스에서 전달한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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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편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네, 편하게 하신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였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뜰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이크.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계란을 얘기하시길래 네네. 이후에는 이제 지역 시당 그 자유한국당 시당에 네네. 비닐을 쳐놓고 계란을 던져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 본 발언은 예. 저희 아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니, 그러니까, 김상기 개인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아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훼손 없이 깔끔하게 던지고 보양하라고 보양. 제가 그때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훼손이 있었거나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변형이 있었으면은 문제가 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본인이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어떤 거예요? 아까 보양하고 그 퍼포먼스. 예, 계란요. 저기 비닐만 쳐지면은 가능하다고 보여주고요. 네. 그 아까 대표님 세 분이 이제 그 고소를 당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건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없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라 뭐 심리 실장님도 그럴 생각은 없고 뭐 그런 생각은 딱히 없는데 그러니까 네. 나를 잡아가라 한다고 해서 잡아가나요?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렇게 말이라도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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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잡아가십시오. 예전에 그 이회창 그 한나라당 대표께서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결국은 근데 법적으로 잡아갈 수가 없으니까. 네. 두 분은 이제 법적으로 잡아갈 수 없어도 그런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 사법 처리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사법 처리 대상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요. 저는 또 그 여기서 뭐 유감을 표명하고 싶은데요. 뭐 공당에 충분히 국민적 분노라고 하는 거 그건 정부 여당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국민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한계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지점이 있지만 네.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공당의 태도는 그걸 잘 듣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네, 우리 심유리 실장님께서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뭐 아이들 사랑 이런 거. 갑자기 영상 편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 PD 엮인 사람 얼마 전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당사에 가서 사람들을 몰고 가갖고 네이버 메인 기사에 오르신 주인공이 되신 마당규의 김신일 전도 목사 그리고 심유리. 국민주권적 백종산 네. 예, 상황실장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